이게 계속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전 세계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게이 저출산 문제. 저출산이 되면은 나라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가족들 중에서도 뭐 소녀가장이다, 소년가장이다 이런 건 뭐니까 혼자 다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생산 인구가 많아야 이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 경제에 갖다 기여를 하는데, 그리고 또 국민연금으로 먹고 사는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먹여 살리고 하는 건데, 먹여 살릴 사람보다 은퇴하시는 분들 더 많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미 지금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출산이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에 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저도 여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애들을 낳고 보면,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기 구리 남양주에 사는 분들이, 애 학교 갈때 되니까, 저기 노원구의 중계동 쪽으로, 학군이 좋다는 쪽으로, 그 이사를 가려고 하고, 또, 그 어떤 목동 그 라인의 밑에 쪽에, 서쪽 라인의 밑에 쪽에 그 근방에 살고 있는, 경기도권에 부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김포라든지 이런 쪽에 사는 분들이 여건이 되면은 목동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학군 좋은 곳으로. 그러다 보면 이 학군 좋은 곳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면은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수요가 일단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받쳐주는 거죠. 지탱을 해주고 그걸 또 끌고 올라가서 상승기 때는 무섭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덜 떨어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이게 자, 저출산이 되면 학교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학군이 있는 곳의 중심으로 사람이 몰리면은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옆에 학교에서 가까운 쪽 등하교하기 좋은 쪽으로 옆으로 분산이 되는데 학군이 먼저 움직이고 또 어디 있죠? 직장이 많은 수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가까운 곳에 어떻게 뭐그 먼저 다니려고 하는 거지 먼 데부터 집을 구하지는 않거든요. 직장과 이런 학교 좋은 곳, 학군 좋은 곳에 몰리는데, 저출산이 되면은 학군 몰리는 쪽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가 적은데.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을 일단, 먼저 주변 지역이 학군 있는 쪽보다는 학군의 영향을 받았던 주변 지역이 먼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되면은 바로 이 학군의 영향을 받던 그 주변 지역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좀더 크게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울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왜 경기도에 사냐는 말이에요. 경기도에 직장에서 뭐 직장 근처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에서 집을 살 형편이 되는 사람, 서울로 일단 오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집값도 서울이 더 올라가니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애들, 교육을 서울로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문화생활을 주말에 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경기도부터 줄어들겠죠.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경기도의 중심권도 있겠습니다만 좀 크게 보면은 그러면 경기도가 줄어들면 서울로 하고 서울에서 또 인구가 줄어들면 학군이 적은 곳, 직장 수요에 영향을 받는 좀먼 곳부터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살아남는 게 좋은 학군 근처.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근처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9개 동네만 남아 돈다고 해서 이 학군 좋은 곳, 강남 3구, 3개구와 강동구, 양천구, 성북구, 노원구. 이 학령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 쏠리고 있다. 용산구도 들어가야겠죠, 용산구. 여기에 이제 직장 수요가 많은 것 중간중간에 그런 지역들은 뭐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 뭐, 직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곡지구에 직장 있는 사람도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오는 사람도 또, 이게 양천구가 목동이죠. 예. 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미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그런 날들이 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서울 시내 안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한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점점, 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